안녕하세요 여러분, 먹고 노는 블로거스입니다.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PX 꼬냑입니다. 아는 지인이 그 해군이어가지고 PX에서 이 구하기 어렵다는 가브리엘 엑소 꼬냑을 한병 사다 줬습니다. 1년에 한 병밖에 못 산대요. 이게 구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엄청 귀한 이 꼬냑, 가격은 좀 뭐 아무래도 면세니까 저렴하게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, 시중에서는 이 정도 퀄리티의 꼬냑을 먹으려고 하면 뭐 아무리 못해도 한 20만원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PX에서 취급하는 가브리엘 엑소 꼬냑은 그 국순당에서 지금 투자해서 같이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프랑스 꼬냑 지역이 있어요. 거기서 나는 이제 백포도를 가지고 그 10년 이상 이렇게 브랜디를 숙성을 시키면 꼬냑이라는 이름의 엑소를 달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저는 이 PX 꼬냑 가브리엘은 사실 처음 먹어봤고요. 포장도 되게 고급스럽고 용량은 무려 700ml, 도수는 40도입니다. 1811년부터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 이 가브리엘, 현지에서는 이 구리를 사용한 그 증류기, 여기 사진에서도 보이는데 이 증류기로 소량 증류를 해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고요. 이 숙성이 아주 오래돼서 그런지 진짜 먹어보면 맛이 기가 막힙니다. 제가 위스키도 좋아하고 와인은 사실 잘 모르지만 좋아라 합니다. 근데 이 꼬냑은 와인과 위스키의 그 중간 단계쯤 어딘가? 근데 정말 매력이 있어요. 제가 지난번에 이제 보홀 여행 가면서 면세점에서 이 헤네시 VSOP 350ml짜리를 하나 사서 여행하는 동안 마셨는데, 요게 쪼꼬미 사이즈인데도 한 4만원 줬었거든요. 근데 요게 헤네시 그룹이 엄청 유명하다 보니까 이 꼬냑도 진짜 감동받을 만큼 맛있었어요. 이 등급이 VSOP라고 붙으면 요거는 꼬냑 중에서는 최소 4년 이상 이제 숙성한 꼬냑에 붙일 수 있는 등급이고, 이 가브리엘처럼 엑소가 붙으면 최소 10년입니다. 그래서 연수로는 이 가브리엘 엑소 꼬냑이 훨씬 더 오래됐다라고 보시면 되고, 이 헤네시 꼬냑이 가격이 짱짱한데도 이것만큼이나 솔직히 이것보다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구할 수만 있으면 이 헤네시 VSOP 요 꼬냑 플러스 요 가브리엘도 모셔두고 계속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700ml라고 했는데 한 4명이서 한 잔씩 먹으니까 훌떡훌떡 먹더라고요.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쉬웠던 꼬냑입니다. PX 다닐 수 있는 군인 친구가 있다면 요거 한 병 부탁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만약에 1년에 한 병밖에 못 구한다는 게 사실이라면 사실 저라면 안 주고 제가 다 마실 것 같아요. 어쨌든 선물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, 이 맛을 보니까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꼬냑입니다. 국순당이 이 꼬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국내에 유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이 자리를 빌어서 국순당에게도 감사합니다. 어쨌든 한 번도 맛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 잔이라도 맛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꼬냑 입문하실 분들에게는 진짜 더없이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이고요. 오늘도 짧지만 긴 시간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알람 설정, 그리고 구독은 제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그래서 시간 나시면 누르고 가세요. 안녕!